4.15 총선에서 원주가 최대 관심지로 꼽히고 있지만 중앙 당 차원의 지원은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미래통합당은 어제 유승민 의원이 원주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문화의 거리를 찾아 원주 갑과 을에 출마하는 박정하, 이강후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.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이 원주 갑 후보인 만큼 이광재, 송기헌 두 후보 위주로 중앙당 지원 없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